아, 이제 도깨비도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평역 취재를 다 했습니다. 선평. 거칠현. 거칠현 마을이요. 여기도 옛날에 거저 도문동이란 얘긴데, 도문동 거칠현. 결사 반대. 자, 여러분 오후에 알맞은 햇살을 받으면서 도깨비가 이제 태백으로 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5시 33분이네. 33분. 어차피 전화가 안 되니까 안 되지. 자, 여기서 태백까지 약 2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요 근래 여러분 도로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서 뭐, 거의 한 50분,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말이지. 아, 딱 오후에 햇살이 아주 마치 맞는. 같이 맞는 햇살을 등에다 쥐고 알맞은 조명을 받으면서 귀로의 화면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중국 제천과 단양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를 전국 곳곳으로 수송하는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제천역. 그동안 선로가 단선이어서 물류 수송 시간이 늦고 처리 용량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제천과 원주를 잇는 중앙선 곡선 전철화 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 원주에서 제천까지 새 노선을 만드는 이 사업에는 오는 2018년까지 1조 1,4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54km에 이르던 원주 제천 구간 거리가 41km로 단축되고 운행 속도도 시속 110km에서 시속 250km로 향상됩니다. 때문에 제천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운행 시간이 현재 2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으로 단축돼 수도권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선로 용량도 편도 기준으로 하루 52회에서 127회로 2배 이상 늘어나 시멘트 수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류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복선화가 완공되면은 시멘트 수송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압박이 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천 지역이 산에 둘러싸여 있어 선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구량 15개와 터널 11개를 건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지형상 어려움을 감수했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시공해 국민에게 편리한 속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 원주간 전철 복선화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완공돼 관람객 수송은 물론 중부 내륙 지역의 관광 수요 증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 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지역 공약 이행 계획에 따르면 96개 신규 사업에 84조 원, 71개 계속 사업에 40조 원 등총 124조 원이 투입되는데요.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등 지방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어떤 사업들이 있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김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별 공약 사업 167개를 보면 광역 시도별로 6개에서 8개 정도입니다. 서울 경기는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와 수서발 KTX 노선 연장 등 8개, 부산은 해양수산부 부활, 국제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 등 7개, 제주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 6개 사업 등입니다.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개 수도권 GTX 건설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업은 예상 사업비만 10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수서발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고 월곶 광명간 복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던 순천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 연륙교,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6조 원 규모의 남부 내륙철도 등은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돼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원 지역에서 여주 원주간,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도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광주 송정과 전남 목포를 잇는 KTX 사업도 최소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사업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일부 수정 보완을 거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과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대구권 광역 교통망, 동서 우측 고속도로도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논산과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지하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등의 사업도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서해안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한 제2서해안선인 충청내륙고속도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북에서는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새만금과 정읍 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이 추진되며 제주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확정돼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지역 공약 사업은 아니지만 중요 지역 현안 사업으로 분류돼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RTN 뉴스 김용현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경공격 전투기 FA-50이 모레 방위사업청에서 공군에 인도되면서 실전 배치됩니다. FA-50은 최첨단 전자장비와 지상 폭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홍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하늘이 공격대함을 갖춘 전투기들 지상 목청으로 향해 불벼락을 퍼붓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첫 번째 경공격 전투기 FA-50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T-50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술인문기 TA-50에 이어 전투 능력을 확장시킨 FA-50은 모레 공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A-50은 합동정밀 폭격탄 제2담과 다수의 적전차를 한 번에 파괴하는 정밀유도 확산탄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오는 2016년까지 모두 60대의 노후 전투기를